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영적 전략가 다윗. 왜 다윗은 그렇게도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옮겨오려 했을까요? 사울왕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한 후에 80세에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치루어졌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밀려서 후퇴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길보아산까지 와서 엎드러져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치는 사울과 아들들인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를 추격하여 죽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궁수에게 따라잡혀 활에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을 수가 없어서 칼을 든 종에게 죽여달라고 했지만 감히 행하지 못하므로 사울이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자결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여 블레셋 왕의 신복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전쟁에 참전하려고 했지만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참전하지 못하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에 도피해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블레셋에게 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슬픔을 노래했는데 그 이름이 활의 노래였습니다. 이 활의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고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했습니다. 야살의 책은 무엇일까요? 의인들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의 의인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 중에서는 사무엘, 나단, 갓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로움과 진실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대로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요나단에 대해 기록한 내용은 야살의 책에 활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활, 케세트, 활은 힘, 권력을 의미하는데 힘을 쓰는 방법, 즉 활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의 활은 왕의 권력과 힘인데 이 두 사람은 활을 쓰는 방법을 달리 사용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의하게 사용했으나 요나단은 여호와 신앙으로 맹세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또한 아버지 사울을 지키기 위해 매우 정의롭게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야살의 책에 사울과 요나단의 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요나단의 진실한 우정을 기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울왕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어디로 가리까 묻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지파의 왕이 되어 통치하다가 점점 쇠약해지는 사울 왕가를 지키고 있는 군대장관 아브넬과 협상하여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며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놓고 70세에 죽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40세가 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했지만 실상 실권은 거의 없고 사울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섭정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이 없고 그 당시 틈틈이 이스라엘을 넘보고 침략하는 블레셋을 막아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자주 충돌하며 전쟁을 벌이므로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실권을 잡고 전쟁을 지휘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군사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투항함으로 자신은 다윗의 군대장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후사를 도모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2년간 왕노릇하도록 도왔지만 그 후로부터는 이스라엘 왕권을 좌지우지하면서 5년 후에 다윗에게 투항하여 이스라엘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 왕이 되어 통치한 후에 사울의 나라 이스라엘과 통합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협상을 하고 돌아가던 아브넬이 요압의 계략에 속아서 피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문이 퍼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감을 사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베옷을 입고 직접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며 곡을 하고
아브넬을 위한 애간을 지어서 부르며 성대하게 아브넬의 장례를 헤브론에서 치러주었습니다. 다윗의 진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과도하게 애도한 다윗의 행위는 쇼였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과도한 애도 행위를 통해서라도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과 화합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왕의 죽음과 사울왕과의 제2인자인 아브넬이 죽음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왕이 온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은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사울왕가의 유일하게 남은 왕손인 이스보셋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반역을 꾀하여 이스보셋을 암살하고서는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왕의 마지막 남은 아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왕에게 가져가면 상을 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두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묘지에 묻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의 장로들이 기브아에서 다윗의 성읍 헤브론으로 나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고류김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을 하여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의 죽음과 사울왕가의 사람들에게 예우를 갖춰주므로 사울왕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었고 그로 인해 강제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부스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산성 예루살렘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칭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성도로 삼았습니다. 역대상 11장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때부터 다윗은 요압의 멍에를 평생 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리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했지만 이스라엘은 영웅 호걸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영혼으로 강하게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물리적, 군사적, 정서적 결합보다 영적 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알레 유다, 즉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계획을 짰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다윗은 민수기 4장에 나오는 법궤에 옮기는 법을 무시하고 3만 명의 남자들과 새 수레를 만들어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큰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여호와의 궤를 안치해 두었다가 레위인들이 모세율법대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 다윗성 옆에 친 회막 안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영적인 지주인 회막과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곁에 두고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싶은 열망이 첫 번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상징인 회막과 법궤를 통해 온 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으로 일체감을 가지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용감한 용사였지만 훌륭한 왕이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과 그의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융숭이 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법궤를 권력의 중심에 둔 지혜로운 영적 전략가였습니다.